네, 요술램프 진이 오토마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작을 시켜 보겠습니다. 움직이기 시작하는데요. 움직이게 할 때는 밑에 이렇게 뒤꿈치근 저항체라고 하는데 RT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센서를 이렇게 설치를 해놔서 뒤쪽에 보시면은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일정 온도를 세팅해 놓으면 지금 30도로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잡고 있거나 비비면은 이제 온도가 빨리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뒤쪽에 이제 모터가 움직이게 되고요. 모터는 무조건 동력은 이제 하나, 모터 하나로 되어 있고, 기어를 이용해서, 기어비를 이용해서 이쪽에 움직이게 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 이제 캠을 옆에다, 측면에다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두 개 중에 하나는 이렇게 눈동자를 움직이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뒤쪽에서 턱을 움직이게 합니다. 턱을 움직이게 하는데, 일단 온도가 30도가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라 지금 더 이상 동작을 안 하게 됩니다. 온도가 내려가게 되면은 동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여기 이제 LED 같은 경우에는 일반 하얀색 LED고요. 백색, 이제 주황색 LED가 설치되어 있고요. 뒤쪽에 이렇게 기어로 이렇게 필름을, 색 필름을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기어가 돌아가게 되면은 이 밑에 이 풀리를 이용해서 이쪽 동력에서 풀리를 두 개를 이렇게 걸었습니다. 같이 하나를 하게 되면은 너무 이제 마찰이 약해서 좀 헛도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를 설치했고, 동력은 여기 핀휠을 거쳐서 동력이 90도로 바뀌고요. 뒤쪽에 이제 제네바 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네바 휠한 바퀴 돌 때마다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한 바퀴 돌 때마다 이 여섯 개의 움직임, 약 60도의 각도가 회전하게 되어 있고요. 그 동력은 다시 뒤쪽에 이제 풀리를 이용해서 위쪽에 전달이 되고, 위쪽에 기어가 돌게 되면은 이렇게 필름이 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 LED에서 빛이 나오게 되면 그 빛이 이 필름을 통해서 색깔이 바뀌는 형태로 됩니다. 물론 LED 중에 RGB를 이용해서 색깔을 자동으로 바꿀 수도 있는데, 최대한 아날로그적인 방식을 이용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작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제 다시 온도를 잡아서 30도 이상 올리니까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렇게 턱 움직이는 것과 턱의 움직임은 여기 이제 캠의 이 뒤쪽이죠. 울퉁불퉁한 캠의 움직임에 따라서 턱의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제네바 휠 돌아가는 모습은 때마다 60도씩 움직이고 있습니다.
색깔이 바뀌는군요. 아, 물론 이 모터 제어 쪽에는 리미트 스위치를 이용해서 위쪽에 한번 올라갔을 때 닿는 부분과 아래쪽에 닿는 부분을 하나씩 이렇게 리미트 스위치를 설치해 놨습니다. 위쪽과 아래쪽에 설치해 놔서 전시할 쪽에 바퀴 계속 돌아가지 않고 적정 위치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도록, 그리고 주어진 시간 동안에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알라딘 지니의 오토마타 움직임을 설명드렸습니다.